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의 전쟁 중입니다.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적화 통일을 시키려는 세력과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세력 간의 치열한 사상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즉 사상이 다른 두 개의 국민이 치열하게 투쟁하는 열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바로 좌익과 우익 간의 대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평온 무사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피 흘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비운동성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전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좌익이나 우익을 떠나서 이제는 지각할 때가 왔습니다. 국민이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운동성 전쟁이라고 하는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상전, 육군이 하는 지상전, 공군이 하는 공중전, 해군이 하는 해상전, 그리고 잠수함이 하는 수중전이 바로 있는데요. 이러한 전쟁이 바로 운동성 전쟁입니다. 여기에 상반되는 비운동성 전쟁이라는 건 바로 뭐냐? 바로 프로파간다 활동입니다. 프로파간다 활동입니다. 프로파간다. 바로 프로파간다 활동이라는 건 뭐냐? 비운동성 전쟁인데요. 바로 이 프로파간다라는 것은 어떤 주의나 어떤 주장을 대중들에게 널리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으려는 바로 활동이 프로파간다 활동입니다. 이러한 프로파간다 활동이라는 것은 바로 식자층이나 또는 농객들도 이해하기가 힘든 활동입니다. 즉 다른 말로는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살라미 전법이다. 살라미 스트레티지입니다. 바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금야금 침투해 접근하는 것이 바로 살라미 전술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살라미 전술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식자층이라 하더라도 글을 잘 쓰는 농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공산사회주의에서 하는 전술인데요. 심리전, 여론전, 그리고 마지막 법률전이 있습니다. 법률전. 이 법률전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만 해도 무려 1680개, 17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법만, 법률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4.10 선거를 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지난 12년 전, 2012년부터 공직선거법을 야금야금 개정시켜가면서 오늘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살라미 전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정보원법은 정보원은 간첩 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에서는 수사권도 박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정보원법에서 조사권까지도 박탈시키겠다고 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말은 국가정보원법을 없애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비운동성 전쟁이라는 겁니다. 예, 바로
반란의 전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심리전이라든가 또 여론전이라든가 법률전뿐만 아니라 아울러 사이버전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의 300명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인지전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알고리즘전을 바탕으로 해서 허위 가짜 정보를 유출시켜서 공산사회주의 체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1주년을 하루 앞둔 23일이죠. 오늘인데 내일이 1주년이 되는 날이죠.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 괴담이 거짓 선동임이 밝혀졌지만 근원지 야당인 대국민 사과 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계속되고 있다며 야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원래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잘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을 하지 않고 견제만 하고 정부나 여당이 하는 정책을 묵살시키는 건 이러한 정당이 돼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해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4일 내일이죠.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 괴담이 거짓 선동임이 밝혀졌지만 근원지 야당은 대국민 사과 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1년간 정부는 괴담과 싸워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오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뿐이라고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로 확대했고 수입 신고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해 왔다면서 지난 1년간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9,600건의 검사 진행 결과 안전 기준이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핵 폐기물, 제2의 태평양 경쟁, 이와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무려 1조 6천억 원이 이 과정에서 투입되었다면서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였을 수 있었던 혈세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돈이 1조 6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돈을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썼다면 얼마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겠습니까? 쓸데없는 혈세를 낭비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 공포감 증가와 국론 분열로 들어간 사회적 비용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며 괴담 피해는 어민, 수사적 종사자,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다행스러운 건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과학적 근거를 믿고 우리 정부를 신뢰해 주셨다는 것이라며 대형 마트 수산물 매출이 예년 수준이고 수산물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럼에도 야당은 반성커녕 지금도 자극적 발언으로 황당한 괴담 선동만 하고 있다면서 무논리, 무근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야당입니다.
특히 여러분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 광우병 그리고 사드에 이어서 후쿠시마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괴담이 아닌 과학을 믿고 정부를 믿어준 국민 덕에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 최우선에 두고 과학적으로 안전 검증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괴담 및 거짓 선동 정치는 종식되어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건립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